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 신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우리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리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즉 너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고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에 지배한 자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하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꿉시다. 당신의 자유는 사랑의 잣대로. 꼭 무슨 식구 같죠? 그러나 아마 그렇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자유를 사랑의 잣대로 재면서 자유를 행사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너무 어려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중도에 성인이 되어서 예수 믿고 펄펄 뛰는 사람들의 그 경험을 잘은 몰라요. 그러나 또 그분들은 제가 어려서 예수 믿고 너무 기뻐가지고 펄펄 뛰는 것 아마 경험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모르지만은 비슷비슷한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알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날마다 손에서 성경을 놓지 못하고 그 어려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꿀맛처럼 꿀을 먹듯이 읽어대면서 은혜 받는 것이나 성인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참 은혜의 맛을 난 다음에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날마다 말씀 속에 푹푹 빠지는 것이나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너무너무 자유함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했던 모든 대상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낍니다. 귀신으로부터도 자유함을 느끼고 또한 세상의 여러가지 악한 것에서도 자유함을 느끼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시니 또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엎드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또 성령이 때를 따라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고 분명히 하셨으니 뭐가 문제냐고 말이요. 그러니까 날고 싶은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걸릴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우리 다 경험했고 지금도 또 이런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첫 믿음, 첫사랑이 좀 쉽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있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홍골에서도 천국이요, 초막에서도 천국이죠. 들로 가나 산을 가나 우리 예수님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죠. 거기에 뭐가 뭐 얽매일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 믿고 이렇게 신난 기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이제 생존 경쟁을 하면서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8장은 그런 문제 중에 하나를 다룹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그들이 체험할 때는 아마 정신 못 차렸을 거예요. 아마 어떤 학자의 견해대로 한다면 80% 내지 70%가 노예 출신이라고 합시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다 무식하고 비천한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귀족 출신들도 있지 않아요. 노예라는 것은 원래요. 어쨌든 신분이 자유를 박탈당하고 남의 밑에서 참 호된 시련을 겪으며 날마다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다가 참 어떤 연유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하고 고백했을 때 그 영혼을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엄청난 거거든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은혜가 훨씬 더 강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강렬했던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도 특별히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성령운동하는 분들 보면 조금 이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일반적인 현상이 그래요. 약간 저소득층, 또 지적 수준이 조금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더 민감하고 또 국민적으로 봐도요, 좀 경제 수준이 미달한 저개발 지역에 있는 나라의 교회에 이 성령의 역사가 훨씬 강하게 일어나는 것 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은사운동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났을까? 보나 안 보나 에베소에 사는 사람하고 직접으로 좀 달랐어요. 조금 어떤 면에서는. 경제 수준도 좀 낮았고 신분도 좀 낮았고 어떤 면에는 좀 지성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좀 감정적인 사람들이었다고 우리가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은혜를 알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솟아나는 사랑의 물을 마시면서 이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됐어요. 알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한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우리 위대한 선배들이 누렸던 그 은혜나 비슷한 거예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뭐 밤새도록 수십 리를 달려가도 지칠 줄 모르던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 한번 앉아서 집회에 앉으면 3시간, 4시간 일어날 줄 모르고 다리가 부질러지는지도 뭐 허리가 꼬이는 것도 모르고 은혜에만 흠뻑 젖어 있던 우리 위대한 조상들. 아마 그들이 느꼈던 그런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과 자유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렇게 별난 세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막상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이제는 뜨거운 감자가 생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뭡니까? 이거 고기를 사 먹을 거냐, 사 먹지 말 것이냐, 이제 이 문제가 걸렸어요. 이게 뜨거운 감자였어요. 채식주의자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채식주의자가 있어서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고 누구나 다 육류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그 도시의 육류의 그 팔로 그 육류의 유통 과정은 빤했어요. 요즘처럼 뭐 잡아가지고 바로 시장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특별한 케이스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는 유통 과정은 짐승 잡아서 일단 재단해서 의식행하고 술로 뭐 뿌리고 뭐 이래가지고 한참 한 다음에 그 고기를 전부 이제 나누어가지고 유통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좀, 뭐, 좀 속된 말로 말하면은 다 귀신한테 다 한 번씩 받쳐놓고 그 다음에 시장에다 파는 거란 말이요. 정규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팔 때는 가격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똑같은 고기라도 우상 앞에 놨다가 시장으로 내놓는 가격이라도 시장에서 팔 경우에는 가격이 높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면 아무래도 가격을 좀 비싸게 주지 않아요? 남대문 시장보다는 비싸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대신 신전시장, 그러니까 그 템플이 있는, 신전이 있는 주변에서 장을 열어가지고 파는 그 신전시장에 가면 고기값이 훨씬 싸다고 그럽니다. 네, 어느 쪽을 가서 고기를 사 먹어도 일단은 야 이거는 제사 지낼 때 일단 쓰인 고기다 하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요. 자,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기는 사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보고 예수 믿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경배할 신이시요, 또 왕이시요, 또 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자 우상이나 귀신에게 드려진 이 재물을 먹는다는 것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꺼림하죠. 이게 걸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 뜨거운 감자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더 어려우냐 하면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고기예요. 고기가 뭐 선하고 악하고가 있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내놓고 파는 고기를 쳐다보면 그거는 고기지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색지대에 속하는 하나의 과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놓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버리낌 없이 사서 먹어버리고 이러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요. 한 부류는 이거는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니까 먹을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이나 귀신에게 드려진 고기 제물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느냐. 양심상 그렇게 못하겠다 하는 부류가 생겼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파 교인들, 그리고 율법주의에 어느 정도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은 할 수 없다. 과격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한 부류는 그게 뭐가 문제냐? 음식인데 또 서로 우상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 외에 참신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른 신을 인정 안 한다. 자기들은 신이라고 소를 잡아 드리고 뭐 절을 하지만은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닌 목신에게, 석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지. 그거는 진짜 신에게 드리는 거 아니다. 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사 지내는데 고기를 썼지만 우리는 그걸 신에게 드린 음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왜 먹는 거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좀 무식한 판단을 하고 고기 먹는 사람을 일컬어서 강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같이 정리합시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요. 지식이라는 말이 1절부터 나오잖아요.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어도 전혀 가책을 안 받고 자유스럽게 먹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지식이 뭐냐? 4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다 같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상이 그게 무슨 일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한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기는 있지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요. 다 사람들이 부르니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만물이 그에게서 낳고 창조자라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7절에 고린도 교인 안에서 그러나 이 지식을 다 가진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런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무시가 한참 무시할 수도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하는 것 외에는 뭐 어떤 면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수두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참신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자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확실한 영적 지식을 가진 사람은 우상 제물 놓고도 걸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건 전부 신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 뭐 우상 제물 앞에 놓았던 뭐 술을 뿌렸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식이다 하고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자유하잖아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으니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게 뭐 어떠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자연히 갈등이 생기고 서로 비판하게 되고 아주 교회 안의 분위기가 냉각되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고 그래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문제죠. 바울은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고 깊이 깨달은 다음에 이 문제에 대답을 합니다.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해서요. 10장에 가면 또 반복됩니다. 10장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다룰 때는 앵글을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0장 14절 이하에서 다루는데요.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4절 이하에 가서는 양심의 문제를 우리가 앵글을 맞춰 놓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자유와 지식에 관한 문제로 좀 앵글을 맞추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신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유인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라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으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끝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건 상당한 수준의 태도라고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회색지대가 아닌 게 많잖아요. 자,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회색지대입니까? 완전히 악입니까? 어느 쪽이요? 악이죠. 이거는 회색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악이에요. 이런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누가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뭐 간음 좀 하면 어떻느냐 한다면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류를 파는 상점에 가서 그것을 사들고 집에 오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음식이니까 감사하면서 먹겠다 하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보고 너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제사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고요. 또 우리 교회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다 제사 문제는 자유화합니다. 뭐 전혀 그리고 타협도 안 합니다. 이미 자유했으니까 뭐 그것 가지고 발목 잡힐 일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믿음이 좀 강하지 못한 데다가 또 지식도 그렇게 많지를 않고 또 주변 가정 형편이 그래서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갈등을 합니다. 갈등을 하죠. 갈등을 하는데 제가 이런 사람도 봤어요. 제사? 그게 뭐 어때서? 그 조상을 기리고 조상을 흠모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우리가 부모 면전에 그저 음식 놓고 자식들이 참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부모의 그 모든 유훈을 마음에 담고 절하는 건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그게 무슨 우상 숭배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톨릭이 바로 그런 입장을 취하고 또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일부 교단에서는 비슷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 입장을 취하다가 사방에서 막 공격의 화살이 오니까 또 입장도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만은 지도자와 교회는 그런 입장을 수정했지만 교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전혀 뭐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돼요. 부모를 생각해서 나는 절한다 뭐 이거예요. 자, 만약 이런 사람이 고집을 끝까지 하면서 태도를 바꾸지 않고 그런 제사 의식을 약간 가정에서 용납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정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어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정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하시오. 당신 그러다간 지옥 갑니다. 제1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제사 문제를 거부하는 근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우상 제물을 안 먹어야 되는 근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10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나 그런 면에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안 쓰고 아니 나는 전혀 가책받는 거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 나에게는 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조상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이러고는 안 믿는 형제들과 모이면은 막 제사 음식 같이 만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안 믿는 형제들이 뭐 앞에 체리면 가서 옆에 거들어주고 그 다음에 뭐 엎드려 절을 하면 어떤 사람 절도 하고 그게 조금 깨림직하면 뒤에서 고개만 까딱 하고 서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는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놓고 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다. 우리가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 단죄를 할 수 있느냐?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들이 꽤 있어요. 뭐 좀 미리 이야기를 하면은요, 휴일 성수 문제도 한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전혀 거리낌 없이 합니다. 무엇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배 보고 나서 장바구니 들고 한 바퀴 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 절대 시장 안 갑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주일날 뭐 예배만 보고 하면 책 꺼내놓고 공부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일단 주일날은 공부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주일 성수 문제는 회색지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학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침례교와 같은 곳, 또 다른 교단들은 우리는 주일 문제에서 완전 자유한 자유인이다. 옛날처럼 그렇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말 거냐 이거네.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얽매여서 노예 생활할 수가 없다.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인데 뭘 이걸 가지고 걸고 저걸 가지고 걸면서 우리의 자유를 속박해야 되느냐. 이렇게 아예 생각하는 교단이 있습니다. 침례교가 대표적이죠. 그래도 예수 잘 믿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장로교와 같이 청교도적인 좀 신앙 유산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예? 저는 상당히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이요.
저는 원칙이 있어요. 주일날 되면 주일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특별한 날로 정했다면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나는 안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아주 존경하는 어떤 분이 참 몇 년 만에 나를 찾아서 왔고 그 다음에 주일을 어느 날을 함께 지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마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른 일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지장이 되고 그 사람에게 신뢰가 될 만한 일은 가급적이면 뒤로 미루고 전부 다 끊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주일을 보내는 사람에게는 걸리는 게 없어요. 아 필요할 때는 사 먹죠. 아 배고픈데 사 먹어야죠. 그렇잖아요. 아 필요할 때는 택시도 타죠. 옛날에 어릴 땐 전 택시 못 탔어요. 버스도 못 탔어요. 근데 요즘 돌이켜 생각하면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때 참 이 안식일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런 분리에 내가 매여가지고 절절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를 지도하는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단은 너무나 율법적으로 강요를 했어요.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라. 이건 해라 저건 하지 말라. 너무너무 강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재미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이 주일 문제가 사실 회색지대에 속한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 누구누구는 집사면서 말했지 뭐뭐 하더라 하고 막 뒤에서 삿대질하고 비판합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건 못합니까? 하면 안 되나요? 또 이러고 나온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일단 아세요. 술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느냐. 이거 회색지대에 속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돌멩이를 맞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금주운동을 한 동기는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그건 애국운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애국운동을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에 정착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기독교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엄격하게 성경을 놓고 보면 예수님도 술 마셨어요. 바울도 술 마셨어요.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너무 취해가지고 벌거벗어도 나중에 복을 받더라고요. 아, 성경에 온통 술 마시는 이야기요. 그렇잖아요. 유대나라 문화에서 포도주 못 마시면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죠. 아,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죠. 그런 상황을 놓고 억지로 술은 악이다. 마시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이것은 심각한 모순에 빠져버립니다. 단지 성경이 금하는 것은 취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금하는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면서 취하는 것. 이걸 금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나실림과 같이 성결하게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이 술을 끊는 것. 이것은 거룩의 표시로 성경이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약간 아무도 없을 때는 속이 미식하면 약간 마셨어요. 아무도 없을 때요. 그 포도주 같은 건 참 그 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우리 교회 아주 믿음 좋은 또 집사님은 목사님 가끔 잠을 설친다지요. 이거 한 병 놓고 잠이 안 올 땐 좀 마시셔야 하니까 진짜 고급 포도주더라고요. 그런데 못 마시겠더라고요. 저는 술을 받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뭐 집에서 부부가 한번 기분 낸다고 뭐 약간 부호가 둘이서 탁 하면서 마시는 건 다르지 않아요. 저도 그런 데서는 자유해요. 그러나 저는 술을 가까이 안 합니다, 이제는. 저는 의식적으로 술을 미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최근에 와서 더 그렇습니다. 더 미워해요. 저는 진짜 미워합니다, 저는 술을.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발생하는 현장에는 술이 있어요. 그리고 술을 먹고 나서 이 사회에서
저지르는 악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 계속 보면서 이것은 절대로 내가 용납할 수 없다. 한마디로 술을 놓고 저는 일을 가는 사람입니다.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얼마나 한 가정의 행복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영원히 불행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술 먹고 엉뚱한 짓 해가지고 여러분 한 생을 망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정치적으로 이상한 소리들 하는 사람 보면 전부 다 여러분 폭탄 좀 마시고 이상한 소리들 하고 있잖아요. 술이 안 끼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사회 악의 온상이에요. 이 술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보니까 술 자체가 마실 수도 있는 음료지만 이거는 내가 거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부하는 것 이상이에요. 미워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저와 같은 인식을 하지 않아요. 아, 이거 적절하게 먹으면 건강에도 굉장히 좋고 심장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잠도 잘 오고 그러기는 그런가 봐요. 제대로 약간씩 제대로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 건강해요.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서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 또 엎드려 기도하면 또 한 시간도 기도하거든요. 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너 술 냄새 난다. 너 좀 술을 마시지 아니할 때 기도 좀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일단은 한 가지 알아두세요. 이런 회색지대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한다는 것. 일단 기본은 우리가 자유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매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생활 하잖아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담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타리 클럽이라고 하는 거 있죠. 로타리 클럽의 회원권을 살 거냐 안 살 거냐 하는 걸 놓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거 뭐 기업인들이 실업인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사서 같이 교제하고 골프도 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예민해 가지고 로타리 클럽은 혼전 성관계를 시인하고 또 혼전 성관계에 관한 어떤 프로젝트를 뒤에서 은밀히 지원한다는 소스를 알고 나서는 우리는 로타리 클럽에 가입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땐 참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제품인지를 빤히 알면서도 너무나 질이 좋고 물건이 싸고 이러니까 사자 뭐 물건인데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는 통일교 제품이야 사면 안 돼 양심상 살 수 없어 하고는 안 사요. 그럼 누가 옳고 누가 그런 겁니까? 판단하기 어렵죠. 이런 게 다 회색지대에 속한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룸살롱에 들어가야 되나 안 들어가야 되나. 얼마 전에 누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요 한번 설교 좀 해주세요. 그리스도인이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룸살롱에 드나드는 것은 덕이 안 돼요. 좀 그런 거는 못하도록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 바이어들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만나는 장소들이 주로 그런 자리라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주로 상대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럴 때 믿지 못해서 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갔다고 합시다. 가서 그럼 똑같이 술 마시고 뭐 똑같이 막 뭐 그렇게 난잡하게 놀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런 짓은 안 할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술을 받아놓고도 술은 마시지 않고 슬그머니 사이다 부어가 마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여자가 옆에 가까이 오면 딱 선을 그어놓고 가만히 얌전하게 있으라고. 그래놓고 또 한수도 떠가야 되나 교회 식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그냥 얌전하게 있으라고. 그리고 다음에 예수 믿으라고 또 한마디 해놓고. 자, 그리고는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 할 이야기 다 하고 대접하고 일어선단 말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놓고 당신 잘했어 잘못했어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아예 극단으로 가면 간단해요. 너 그거 죄다. 사업을 못했으면 못했지 너는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 절대 사업 것도 추고 다시는 룸살롱 가지 마라. 그리고는 팍 끊어놓으면 간단해요.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뭐 어떻게 살기는 뭐 어떻게 살아. 그저 적당히 살다가 뭐 굶어 죽으면 굶어 죽고 천당 가는 게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 가면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극단으로 몰고 가면 간단해요. 간단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빛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소금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더욱이 우리 보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들어갈 곳은 찾아서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섞여야 될 때는 섞여야 되고 좀 약간 옷이 더러워지고 어떤 때는 좀 좋지 못한 냄새가 묻어도 그들과 함께 부딪혀야 뭐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놓고 볼 때 이거는 해라 저거는 해라 룸살롱은 또 가지 말라 그 대신 뭐 노래방에 가서 한잔 마시는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백과사전 가지고 정리하듯이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고 말이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뜨거운 감자를 놓고 고민했듯이 오늘의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도 똑같은 뜨거운 감자들을 놓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참 중요한 원리를 이제 말씀했는데 제가 딱 몇 가지 정리를 할게요. 말씀의 지식을 바로 가진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거 원리요. 나는 내가 알기로는 이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다 하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원리. 그러나 지식만 가지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형제를 해치기가 쉽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 잘 알았어요. 수요일 저녁도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참 말씀 많이 배웠어요. 더욱이 또 옥 목사가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와서 들으니까 참 새로운 말씀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쟨 줄 알았는지 알았는데 오늘 들으니까 그거는 회색지대에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뭐 적당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자유. 나에게 주신 자유 내가 마음껏 향유합니다. 뭐 이러면서 또 한 잔 마시던 사람이 세 잔을 마시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좀 안다고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마음대로 내가 행사하면 결국 그것이 뭐냐. 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좀 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덕을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은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말은 뭐냐? 옆에 형제가 내 때문에 실족함을 당할 위험이 있으면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제일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마지막 절. 내가 고기를 나는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고기를 마음대로 사 먹는 걸 보고 저거 제사 음식인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하고는 자기 양심에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신앙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형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나는 평생 고기 안 먹겠다. 그러면 내 자유보다도 형제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중요합니다. 이 원리가 중요해요. 이 형제를 무조건 무시해버리고 남이야 뭐라고 하든 남이야 날 보고 뭐 마음에 시험을 받든 말든 상관하지 않냐고 내 좋을 대로 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은 형제를 해치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형제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를 만들고 다른 형제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절 보세요. 7절. 그러면 네 지식으로 네가 좀 안다고 해가지고 그 말이요. 네가 좀 안다고 해서 네 자유를 마음대로 행사하다가 약한 자가 늘 보고 시험받아서 멸망하게 되면 이 말은 시험받아서 죄를 범한다든지 또 신앙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멸망한다는 말 하나니 그 형제는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뭐를 했다? 죄를 지었다고 하잖아요. 술 먹는 것을 놓고 죄냐 아니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술 먹음으로 인해서 형제로 하여금 시험받게 만들면 그 형제 때문에 내가 술 먹은 게 죄의 성격을 띈다고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입니다. 꼭 다 같이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 이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10장에 가면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나는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혼자 있을 때나 술 마실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 안 하시는데 뭐 어때요? 그러나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약한 자가 있어요. 더욱이 목사가 술을 입에 대는 걸 보면 기절을 할 형제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는 설교도 안 들어요. 저 술 냄새 풍기는 것이라. 예? 저기 오늘 강단에서 말이야 거루간치하고 설교하고 있다고. 이러면서 속으로 막 피피 웃고 이러면은요. 그 영혼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망하는 거예요. 병들고 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보세요. 내가 자유함을 가지고 술을 마신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은 내 자유 때문에 누가 지금 망해갑니까?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 형제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자유보다도 형제를 향한 사랑을 앞세워라 그 이야기입니다. 참 중요한 원리죠. 중요한 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요, 집사인 어머니는 뭐 오늘 조금 시장에 가서 사야 될 것이 있는데 주일이라도 좀 가서 사야 되겠다 하고는 시장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중학교 다니는 애가 어떻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은 사 먹지 말라. 주일날은 테레비도 보지 말라. 아마 이런 선생을 만났다고 합시다. 차라리 그런 선생을 안 만났으면 그 애가 양심의 그 구속을 안 받을 텐데 하고 막 그런 선생을 만나서 그냥 들었어요. 그 아이가 집에서 보니 엄마가 시장 간다고 그러거든. 엄마, 예수 믿는 사람 주일날 시장에 가면 안 된다는데 왜 그래요? 아, 내일 하시면 안 돼요? 야, 뭐 시장에 가는 게 뭐가 치냐? 좀 배울라면 똑똑대야. 어? 옥목사 그러는데 그런 것은 회색지대에 속하는 거라고. 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장 바구니 들고 가서 시장 보고 왔다고 합시다. 자, 누구의 마음에 지금 걸림돌을 앞에 놓은 것입니까? 자기 자녀에게. 이건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주의가 좀 강한 교회 가면요. 평생 자유 못 누립니다. 막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이런 걸 가르치는 교회 있잖아요. 이런 데 가면요. 평생 억눌려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자유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가르치는 교회 가면 쓸데없는 고생을 덜합니다. 그렇죠? 쓸데없는 고생을 덜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도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가르치려고 나서면 안 돼요. 바로 가르쳐야 되니까요. 자, 이제 제 설교 오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전부 빼먹어버리고 이상한 것만 마음에 담고 돌아가가지고 여러분이 이러고 저러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자,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죄 아닌 것은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러나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함부로 남용하면 안 돼요. 예, 내 자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생각하세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내 자유함이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바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나는 평생 안 하겠다 하는 마음가짐 갖는 것,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있으면은 뭐 먹느냐 마시느냐 문제를 가지고 시험당하는 게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형제가 점점 믿음이 강해지고 말씀을 더욱더 깨닫는 경지에 올라서면 나와 같이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한 자들이 계속 강하도록, 강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고 또 앞선 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자유함을 마음껏 누려도 옆에서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지 당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라면 얼마나 참 멋지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나 지상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고 자유보다 사랑을 앞세우라. 이것이 오늘의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